네,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조승희입니다. 와, 진짜 마지막 방송입니다. 제가 오징어랑 비타민에 이어서 정말 건강식품인 고려 홍삼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요, 채팅방에 지금 아무도 안 들어와 주셨기 때문에 좀 천천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077님! 와, 바로, 대박! 어떻게 방송 시작하자마자 바로 들어와 주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랑 혜원 씨 방송 봐주시고 또 이렇게 들어와 주셨네요. 호준이 짜장님, 와, 호준이 짜장님도 들어와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비타민 오징어, 네, 비타민 오징어에 이어서 홍삼까지. 오늘 무슨 건강식품 날인가 봐요. 하루 종일 건강식품 방송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최고의 건강식품인 이 홍삼으로 지금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미니님, 죄송한데 저희 채팅방 좀 크게 틀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미니님이 제 방송이라고는 별로 신경을 안 써주시네요. 서정씨 방송이었으면 엄청나게 이렇게 채팅방에, 활성화를 위해서 방송을 했을 텐데, 잘안 해주시는데, 저희 꿋꿋하게 혼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고려 홍삼 절편이에요. 홍삼도 사실 종류가 정말 많거든요? 뭐 절편, 원액, 그리고 뭐 포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이제 뭐 그냥, 정말 원액으로 드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 오늘 제가 준비한 상품이 바로 절편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절편. 왜냐면 원액을 못 드시는 분들도 정말 많고 그냥 이 정이라고 하죠. 홍삼 정. 그것도 물에 타서 먹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077님, 홍삼. 네, 홍삼입니다. 근데 이 절편은요. 진짜 홍삼을 드시기 너무너무 힘들었던 분들도 굉장히 간편하게 드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정말 추워요. 한파, 이틀 전에는 심지어 한파주의보까지 내렸잖아요. 그 정도로 너무너무 추운 날씨인데 이제는 이 추운 날씨에 우리 홍삼 먹으면서 감기, 몸살 관리하셔야 됩니다. 077님, 홍삼 너무너무 좋은 너무너무 좋은가 봐요. 홍삼 진짜 좋아하시나 봐요. 난리 나셨네요. 홍삼이라고. 저도 홍삼 진짜 좋아하는데, 일단은 지금 앞에 디피가 쫙 되어 있잖아요. 앞에 보시면 지금 이게 한 박스예요. 이게 한 박스로 디피가 되어 있고, 한 박스에 몇 개가 들어가 있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 무려 열 개나 들어가 있어요. 보이세요? 진짜 꽉 채워, 멘트도 꼬이네요. 꽉꽉 채워져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한 팩을 쏙 빼놨어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보통 뭐 홍삼 하면 생각을 하는 게, 쓸것 같아, 맛이 없을 것 같아. 어린아이들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잖아요. 그런데요, 얘는요, 진짜 맛있어요. 이 제품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클로즈업 부탁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한 팩이 되어 있습니다. 와우! 077님! 진짜 와우죠. 근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살짝 뜯어서 보면 이렇게 패키지로 되어 있어요. 패키지로 되어 있는데, 그냥 얘를 뜯어서 드시기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팩을 뜯어서 보면 절편이 이렇게 가득 들어있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게한 팩에 별로 안 들어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렇게나 많이 들어있습니다. 보이시죠? 이게 다 절편이에요. 자, 이거를, 자, 하나를 딱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절편인데, 큰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실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근데 진짜 커요, 이거는. 보이세요? 절편 큰 거? 077님, 와우! 진짜 크죠? 홍삼. 이 정도의 큰 사이즈의 홍삼이 들어가 있고, 일단은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앞에 카메라로 잡아주시면, 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이요? 향이 홍삼인데, 그 예전에 왜 한참 유행하던 껌 있었잖아요. 홍삼 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되게 좋아요. 와. 향이 진짜 좋은데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진짜 맛있다. 홍삼인데 하나도 안 쓰고 달달하면서 이 식감이 최고. 오늘 정말 오징어에 비타민에 홍삼까지 하루 종일 먹방을 하고 있는 조승입니다. 근데 이 홍삼은 진짜 어린아이들한테 우리가 보통 주려고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아이들이 홍삼 먹는 거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특히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줬을 때 울면서 도망간 애들도 진짜 많아요. 그런데 그 아이한테 먹이겠다고 억지로 앉혀놓고 억지로 먹이는데 이 절편은요. 아이들이 먹기에도 쉽게 달달하게 만들어놨어요. 와, 누나 이뻐요. 어머, 어머, 어머.
어머, 감사드립니다. 무궁화를 들어오시자마자 또 5개를 주셨어요. 누나, 이뻐요님, 감사드립니다. 근데 주시고 방금 나가셨어. 아니, 무궁화만 딱 날려주시고, 바로 나가셨어. 어, 있네? 아, 안 나가셨구나. 네, 어, 감사합니다. 어, 이렇게 무궁화 주셨으니까, 홍삼 하나 드세요. 맛있어요. 오, 홍삼. 건강 생기세요. 아, 그리고 이 홍삼이 더 좋은 게, 노화 방지에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어르신분들 노화 방지 때문에 드시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체력이 좀 약해요, 제가. 체력이 약하다 보니까 좀, 뭐라 그래, 잠을 많이 자요. 그래서 잠을 좀덜 자기 위해 홍삼을 먹고, 네, 아, 누나 이뻐요님, 077님, 오늘도 계시네요라고 해주셨는데, 팬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077님은 아까 전에 저 혜원 씨랑 방송을 할 때, 그때 들어와 주셨었는데, 참, 지금도 들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일단 이 홍삼이 노화 방지에도 좋고, 우리 공부하는 수험생들, 진짜 수험생들이요. 하루에 4시간, 5시간밖에 잠을 못 자는데 정말 힘듭니다. 근데 그 공부하는 아이들한테도 너무너무 좋고, 어린아이들, 한창 클 나이잖아요. 나가서 축구도 해야 되고, 뭐 친구들이랑 놀이터도 가야 되고, 그렇게 뛰어놀 나이에 홍삼 한번 딱 주시면요. 더 건강하게 아이들이 더 뛰어놀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정말 좋은 건, 이 홍삼은 어린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남녀노소 관계없이 다 같이 섭취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방금도 드렸다시피 노화 방지, 뭐 어린아이들, 그리고 뭐 피부 관리, 어른들 건강 관리까지 다 해드리니까 진짜 이만한 건강식품, 이만한 좋은 제품이 없는 거죠. 아니, 근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맛있어요, 일단. 그냥 건강식품으로 드시는 것도 좋지만 일단 맛있기 때문에 그냥 뭐라 그래야 되지? 맛있어서 간식으로 먹어도 될것 같은 느낌? 그냥 제가 지금 먹었잖아요. 방송 시작할 때 바로 먹었는데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가지고 다니면서 또는 집에서 TV 보면서 그냥 드시면 되니까 되게 되게 편한 거.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꿀이 묻어 있어서 굉장히 쫀득쫀득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홍삼 절편이 설탕에 절인 게 아니라 꿀에다가 절여가지고 저온에서 숙성을 시킨 겁니다. 아니, 그 정도로 좋아요. 근데 설탕이랑 꿀이랑 아예 다른 거 아세요? 설탕은 몸에 안 좋아요. 그런데 꿀은요, 정말 몸에도 좋아요. 저 앞에 지금 스태프분 와 계시는데 지금 신나셨어요. 뭐 때문에 신났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누나 홍삼 먹는 것도 이뻐. 저 앞에 계신 분인 것 같아요. 저 077님. 아닌가요? 아, 아닌가 봐요. 홍삼이 안 보여. 얼굴만 보여. 홍삼 보여드릴게요. 네, 미니님 홍삼 클로즈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지금 보이세요? 이게 다 홍삼이거든요? 진짜. 이렇게 큰데 작은 사이즈까지 같이 들어있으니까 살짝살짝 드실 때마다 또이 모양 보는 재미도 느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이 홍삼을 입에다가 넣고 그냥 가만히 냅둬도 이 홍삼 향이 쫙 올라와요. 그리고 이 달달한 게, 너무너무 달달하고 맛있어요. 근데, 진짜, 말씀드리자면, 오징어 같아요. 아까 제가 오징어 방송 했잖아요. 미니님, 우와! 비주얼. 아, 왜 그러세요? 천덕씨 팬인데, 그만하세요. 적당히 하시고 홍삼 드세요. 아니, 제가 지금 방송을 전에 오징어 방송을 했는데 식감이요 오징어랑 좀 비슷해요. 그런데 오징어는 좀 쫀득쫀득하고 쫄깃쫄깃했다면 이 홍삼은 쫀득쫀득한데 뭔가 씹는 맛이 있어요. 그래서 먹을 때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다는 거죠. 서정 씨도 어디 있나요? 아우 정말 그만 좀 찾으세요. 서정 씨 집에서 코딱지 파면서 영화 보고 있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서정 씨가 이 방송 안 보셨으면 좋겠는데. 아니, 제 방송에서 서정 씨 찾지 마시고, 네, 일단 제 방송을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 오늘 가격이요. 저렴해요. 미니님, 회사 분이시죠? 맞습니다. 어머, 부어사이코님, 들어와 주셨어요. 또, 저의 팬인데,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가격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미니님 가격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보시면요. 네, 감사드립니다. 일단 홍삼이요. 한 박스에 가요. 근데 정말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대박이에요. 저희 엄마가 사실 며칠 전에 제주도를 다녀오시면서 제가 좀 체력이 약해진 것 같다라고 하셔가지고
네, 약해진 것 같다라고 하셔가지고 홍삼을 사오셨거든요. 홍삼 원액을 3박스 들어있는 거 사오셨어요. 3박스면요, 한 달치밖에 분량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한 달치 분량인데 60만 원을 주고 구매를 하셨대요. 그런데 오늘 도대체 제가 홍삼 방송인 걸 알았으면 아마 어머니한테 그거 사오라고 얘기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한 박스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무려 10개가 들어가 있어요. 10개. 요한 패키지가 무려 10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 박스가 19,000원입니다. 진짜 19,000원에 홍삼 가져가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진짜 저는 화장품 하나 값도 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저렴하고, 네, 아, 바둑이님 감사합니다. 아까보다 예쁘대요. 그리고 미니님, 유저일 뿐입니다. 바둑이님 잡으러 어디로 갈까요? 북어사이코님, 바둑이님, 뭐다 친구분이신가 봐요. 어쨌든, 네, 홍삼을 같이 드셨으면 좋겠다. 붕어사이코님도 미니님도 바둑이님도 홍삼 좀 드시고 건강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이 홍삼이 사실 그거 아세요? 먹는다고 바로 막 힘이 솟아나고 불끈불끈 거리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홍삼이 꾸준히 먹어줘야 그때서야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왜 좋은 거는 계속 먹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뭐 그런 경우 있으세요. 아, 나 홍삼 먹었는데 별로 효과 못 보는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 간혹 계시거든요. 근데 얘는요, 꾸준히 드셔야죠. 아니, 바둑이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저 저희 방송에서 이렇게 또 알찬 정보까지. 아, 정말 언제 따라잡지? 아, 저도 못 따라가겠네요. 진짜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홍삼, 고작 이 가격이 말이 되는 건가요? 라고 하셨어요. 이분도 구매를 하시겠죠? 아니, 홍삼이라 함은, 넘어옵니다. 홍삼이라 함은 되게 전문적이네요. 동의보감에도 나왔대요, 정말. 스트레스 감소, 와, 스트레스 감소시켜주는 성분도 있고, 진짜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켜서 항스트레스 효과를 발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무기력증으로 마비, 뭐지? 네, 무기력증 등으로 얘기되는 운동 능력, 회복과 기억력, 감퇴 등의 효과를 준다고? 와, 진짜 되게 힘드네요. 너무너무 길게 주셔가지고. 근데 맞는 것 같아요. 홍삼이 정말 육체적으로 저는 느꼈어요. 제가 한달 아닌가 두 달, 한달 반에서 두달 정도 홍삼을 먹었거든요. 근데 절편이든 뭐 액이든 원액이든 정액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뭐 원하시는 기호에 맞게 드시면 되는데 홍삼을 정말 한 달에서 딱한달 반에서 두달 정도, 정말 한 달에서 두달 사이에 딱 드셔보시면 본인이 느낄 거예요. 내 몸이 달라졌구나라는 걸 진짜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요. 무기력증에 진짜 좋다고 했잖아요. 제가 차만 타면 그게 있어요. 잠이 와요. 뭔가 이게 따뜻해지기만 하면 막 잠이 쏟아지는데 그때 홍삼을 꾸준히 먹었을 때랑 안 먹었을 때랑 몸이 반응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진짜 홍삼을 먹었을 때에는 잠이 와도 그냥 잠만 자요. 근데 홍삼을 안 먹었을 때에는 닭이 졸듯이 꼭 닭병 걸린 사람처럼 퍽퍽 조는데, 진짜, 이래서 사람이 홍삼을 먹어야 되는구나라고 느꼈을 때가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보세요. 브랜드가 고려홍삼입니다. 고려홍삼, 믿을 만하지 않아요? 진짜 딱, 원래 홍삼, 뭐 어디, 뭐 예를 들어서 진짜 이름 모르는 고구려홍삼, 뭐 이런 거였다면 아마 못 드실 거예요. 왜냐면 이런 의약제품? 건강식품은요, 신뢰가 없다면 아마 못 먹어요. 그런데 이 제품은 고려홍삼 신뢰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믿고 드실 수가 있다는 거. 제가 아까도 계속 보여드렸는데 요한 팩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먹고 싶을 때 그냥 슥 뜯어서 이렇게 드시면 된다는 거. 근데 진짜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서 그냥 건강식품은 맛으로 먹지 않잖아요. 사실 건강으로 생각을 하고 건강 때문에 먹는데 얘는 맛있어서 먹습니다. 제 앞에 지금 저기 저희 직원분이 막 과자를 드시고 계세요. 근데 저렇게 과자 먹으면요 건강이 안 좋아요. 그냥 이 홍삼 드세요. 근데 그냥 홍삼도 과자처럼 이렇게 꺼내서 먹으면 돼요. 맛있어. 달달하고 맛이 없다고 얘기하시죠? 맛있어요. 김윤태님, 안녕하세요. 옷 사는데 싸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2016년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식품으로 구글에서 선정한 바가 있대요. 또 구글이 전 세계적으로 또 유명한 브랜드, 유명한 회사잖아요? 거기서도 인정한 제품이고, 제가 홍삼 먹고 있는데 너무 맛있어. 근데 일단 가격을 알려드릴게요. 가격이 한 박스에 19,000원입니다. 진짜 싸죠? 보통 홍삼이요, 한 박스에. 아니, 김윤태님이 싼데, 진짜? 오, 싼데? 싸다, 싸다, 싸다. 진짜 싸다고 이 얘기를, 저렴하다는 말을 정말 많이 해주신 이유는요, 그만큼 싸다는 거예요. 우리가 홍삼 한 박스 보통 구매할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19,000원? 10만원으로도 못 싸요. 그 정도로 비싸요. 그런데, 저희 오늘 한 박스, 이렇게 조그만한 박스가 무려 10박스나 들어가 있어요. 보이시죠? 여기 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거기다가 10박스나 들어가 있는데, 19,000원. 근데, 더군다나 국산이라고. 맞아요. 우리 국산 브랜드가 사실, 홍삼은요, 최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캔 거고, 일단 보시면요, 딱 봐도, 근데 진짜 더 대박인 건, 얼마나 이 홍삼이 외국인들한테도 인기가 많냐면요, 영어로 써 있어요. Korean honey sliced red 진생 골드라고 영어로도 써 있어요. 그 정도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겁니다. 네, 제 발음이 별로 안 좋다고 저 앞에 직원분이 웃으시네요. 네, 저 유학파인데 발음 안 좋다고 또 무시하고 계시는데, 뭐, 더 굴릴 수 있지만 안 굴리는 거라고 얘기, 말씀드릴게요. 과자 그만 드시고 홍삼 드세요, 진짜. 한갑 내용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상태인지 알수 있을까요? 저 김윤태님 굉장히 스마트하신 분이에요. 제가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정말 상품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네요. 네, 미니님 여기 클로즈업 부탁드릴게요. 한 박스에 요한 박스에 요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먹을 때는 그냥 이거 개봉해서 드시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쓱 뜯을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리고 안에 내용물이 이렇게나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다 홍삼이에요. 제가 잘안 보이니까 손에다가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떨어졌네요. 자, 이게 다 홍삼 절편이에요. 보이세요? 약간 색깔이 좀안 좋아 보이는데, 이렇게나 많이 들어있어요. 한 팩에. 그리고 심지어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많이 들어있고, 이한 팩이 무려 10갑이 들어있는데, 이 10갑이요, 19,000원이라는 겁니다. 고객님, 이게 19,000원이면요, 정말 저렴한 거예요. 그리고, 이 홍삼 절편을 우리가 하루에 이거 한 팩씩, 한 갑씩 그냥 가지고 다니시면서 드시면 돼요.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점심 먹고, 아침 먹고, 저녁 먹고 할때 그냥 드시면 되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홍삼, 뭐, 그 뭐라 그래, 뭐라 하죠? 정? 원액? 이런 건 쓰고 맛이 없어요. 그래서 그 먹는 데 있어서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절편은 꿀에다가 절인 거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편안하게 드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정을 사실 먹어본 적이 있어요. 그냥 원액 있잖아요. 물에다가 이렇게 타먹는 거, 이렇게 떠가지고, 원액을 사가지고 먹으려고 놔뒀는데 굉장히 귀찮아요. 뜨거운 물 받아야 되지, 거기다가 원액 타야 되지. 김윤태님, 감사합니다. 네, 무궁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무궁화 폭탄이네요. 뭐, 저보다 많이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니까 기뻐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원액에다가 꿀을 타서 이렇게 먹다 보면 굉장히 귀찮아요. 물 따라야 되지, 원액 넣어야 되지, 거기다가 꿀 넣어야 되지. 그런데 이 절편은요, 저희가 한 팩에, 요한 갑에 싹 모아서 넣어드렸으니까 이만큼 편안하게 드실 수 없다는 거. 홍삼 정말 먹어보고 싶네요. 바둑이님 오세요. 스튜디오 여기 몇번 방인가요? 5번 방이에요. 5번 방으로 오시면 저희가 홍삼, 제가 이거 팩 뜯은 거 드릴게요. 진짜 맛있어요. 저도 지금 하나 먹었는데, 막 튼튼해지는 것 같고, 막 건강해지는 것 같고, 사실 오늘 제가 지금 세 번째 방송인데, 세번다 건강식품 방송이잖아요. 건강식품 방송을 하다 보니까, 진짜 건강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맛있어요. 건강식품이 맛있기는 되게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 홍삼 절편은 정말 맛있다는 거. 그리고 또, 스트레스 많으신 분들, 꼭 드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도 예민한 스타일이거든요. 저는 스트레스가 많으면 밤에 잠을 못 자요. 근데 홍삼 먹고, 뭐, 먹을 때는 잠을 바로 잘수 없겠죠. 하지만, 한달 정도에서 2달 정도 홍삼을 먹게 되면, 그때는요, 잠을 잘 자요.
그래서 뭐 스트레스 때문에 나 많이 뭐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 몸에 피로가 쌓이신 분들은 오늘 홍삼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정동 호랑이님, 반갑습니다. 네. 네. 신정동 호랑이님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와 주셨어요. 네. 또 오늘 저의 방송을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채팅방이 잘안 보이는데, 네. 네, 생방인가요? 맞습니다. 어머, 손배. 님, 네, 아이디가 되게 어렵네요. 어쨌든, 네, 생방 맞습니다. 네네, 오랜만이네요. 신정동 호랑이님, 진짜 오랜만이 제 방송. 왜 이렇게 오랜만에 들어와 주셨어요? 좀 많이 많이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바둑이 구역이 물렀거라. 너무 귀엽다. 다시 방송으로 돌아오면, 저희 오늘 지금 방송하고 있는 제품이 고려 홍삼입니다. 일단은 패키지 자체도 굉장히 예뻐요. 홍삼 하죠? 홍삼 하는데, 홍삼을 채 썰어서 맞아요. 홍삼을 채 썰어서 절인 게 절편입니다. 그래서 홍삼을 보면 이렇게 뿌리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썰어가지고 슬라이스 해가지고 꿀에다가 저온 숙성으로 절인 게 바로 이 고려 홍삼 절편이에요. 홍삼 네, 신정동호랑이님 무궁무궁 진짜 좋다. 아니 근데 그러면 이 홍삼 드시면요, 건강 건강해집니다. 진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제 신정이잖아요. 아, 진짜. 오늘 몇 번만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자꾸 진짜라는 말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데, 건강식품이 사실 구정 선물로 하기엔 최고인 것 같아요. 아니, 정말, 이제, 늦게 오시는 우리, 원래 저랑 네, 같이 방송을, 저도 그런 것 네? 같아요. 건강이 참 좋은 것 아, 네, 같아요. 안녕하세요. 예, 네, 네. 그럼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그 택시 타고 오는데 네. 카드 계산 다 끝냈는데 승인 요청되었습니다 하는데 갑자기 승인이 요청되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압박감을 갖고 왔어요. 아니, 저랑 원래 오늘 네. 같이 방송을 하기로 했던, 네, 홍금표씨입니다. 그래서 일단 두손 들고 네. 일단 시작을 해야 될것 오늘 좀 같아요. 늦게 오셨네요. 저 오늘 혼자 방송하는 줄 알고, 지금. 보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예, 왜 늦게 그런데. 오셨는지. 아, 아니에요. 네. 홍금표씨 오시니까 아무도 댓글 안 달아. 아, 그럼요. 홍삼같이 생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먹는 요령으로 제가 최대한 많이 먹고, 네. 네, 여러분들께 이제 근데 좀 잠바라도 벗고 오시지. 아, 이거 약간 좀, 아, 오늘 컨셉인가요? 있어 아, 보이려고. 있어 보이려고. 네, 반갑습니다. 금표씨. 아, 반갑습니다. 블랙 앤 화이트. 블랙이면 그렇게 매치하지 마세요. 아, 그래요? 네, 일단 늦으셨으니까. 뭐, 어쨌든 홍삼 방송 지금 고려 홍삼 절편 아니, 골드로 지금, 그럼요. 네, 방송을 하고 있고요. 네. 금표씨 홍삼 좀 드셔야겠어요. 지금 힘들어가지고. 홍삼, 아, 이게 네. 진짜 맛있어요. 제가 세번 정도 팔았, 두 번인가 세 번을 팔았는데. 판매를 많이 아, 그럼요. 하셨구나. 네. 아무도 안 사가지고. 판매는 열심히 아니, 근데 했는데. 왜안 사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보통 우리가 홍삼을 구매를 하면요, 네. 몇십만 원 투자를 하세요. 그런데 오늘 저희 방송 중에만 10팩이 19,000원입니다. 정관장 직원. 아, 아, 정관장 맞습니다. 직원. 077님, 네, 예. 선글라스 맞죠? 어제 선글라스 판매하셨나요? 되게 기억 잘해주신다. 고맙습니다. 네. 남자분이 이런 거 하니까 되게 센스 있어 보이네요. 아우, 맛있네요, 근데 이거. 맛있죠? 아니, 저도 지금 방송을 하면서 두번 먹었거든요? 진짜 맛있고, 보통 우리가 홍삼 못 먹는 분들 많아요. 네. 근데 못 먹는 분들이 드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제가 입맛이 좀 초딩 입맛인데, 먹었을 때좀 맛이 좀, 뭐라고 해야 좀 쓰면, 잘 솔직히 아무리 좋은 홍삼이라도 먹기 싫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맛 자체가 약간 달짝지근한 그런 맛이 있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 달짝지근한 맛이 꿀에 절였기 때문에 달아요. 근데 더 신기한 건 먹고 있어서 지금 더 신기한 건. 겉에만 꿀로 절인 게 아니, 그러니까 바른 게 아니야. 꿀을 안 속까지 딱 꿀이 되게 절였기 때문에 씹으면 씹을수록 달달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건. 그렇죠. 일단 제가 또 식품학과 출신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진짜 한 가지 중요한 게 뭔지 안 아세요? 믿겨요. 아,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바둑이 님이 누군지 알아냈다는 거 아닙니까? 아, 뭐, 그래요? 근데 그 바둑이 네. 님이 유독 승희 씨 코너에만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알고 아니, 있어요? 알고 있죠. 저도 바둑이님 어제 만났는데, 제가 실제로 만났어요. 바둑이님 이랬더니 저 아니에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긴가민가 잘, 긴지 아닌지 잘 몰라요. 혹시 그러면 그분이, 그 네. 바둑이 님이 지금 눈앞에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럼 네. 그분은 아닙니다. 아, 확실하게 말해. 이분인가요? 뭐가요? 신사동호랑이요? 아, 저분이 신사동호랑이에요? 제 앞에 눈앞에 있는 분이? 아니요.
그럼 무슨 말씀 아니, 하시는 건지. 이분들이랑 상관이 아, 없는데, 그래요? 바둑이 님이 이제 그때 보셨던 분이 네. 여기 있냐고요? 없어요. 없죠. 네. 그럼 아니라는 거죠. 끔찍이네요. 아, 안녕하세요, 바둑이 님. 아, 제가 바둑이 님이랑 좀 친해요. 아, 진짜요? 그 바둑이 님이 또 이제 그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거 원래 내가 하기로 했었는데? 아, 진짜로? 네. 아, 제가 원래 하기로 했었는데, 안 했어요. 근데 바둑이님이 네. 파트너였어요? 아, 그 바둑이 님이 저한테 오더니 목소리 한번 따보세요. 그래서 아, 오늘 해드렸는데. 나좀 해주지. 아, 그래요? 녹음은 잘 마무리하셨나요? 그래서 아, 다 그럼요. 하셨나요? 제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 CM송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아, 저 잘렸어. 아, 아니, 잘렸어요? 갔는데 네. 성우분을 초대를 한 거야. 오. 굳이 왜 성우분을 초대를 했는지. 뭐 어쨌든 잘리셨다는 거. 아, 일단 하긴 다 했어요. 아, 그래요? 모바일의 생방송이 비었습니다. 막 요런 내용인데, 요걸 이제 노래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네. 멘트로 하는 느낌이었는데. 나레이션을 하셨나 봐요. 아, 근데 성우분이 확실히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왜 직업이 있겠어요? 아, 그럼. 얼굴은 우리가 낫.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흥상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금표 씨가 오시니까 방송이 자꾸 샛길로 새네요. 이렇게 자꾸 새는데, 제가 다시 싹 잡아서 방송을 하도록 할게요. 승인 요청. 네, 승인 요청이 완료되었습니다. 네, 방송하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 금표 씨랑 저랑, 네, 지금 봐봐요. 갑자기 이상한 얘기 하신다고. 아, 그럼요. 네, 저희가 방송하고 있는 고려 홍삼이에요. 근데, 뭐, 정도 아니고, 홍삼 정도 아니고, 홍삼 원액도 아니고, 홍삼 뭐 통째로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홍삼 절편입니다. 절편인데 홍삼을 슬라이스해서 잘게 썰어서 그냥 그 저온 숙성 꿀에다가 절였다는 제가 거. 고향이 대구라서 그런데 네. 썰어서가 맞는 거예요. 썰어서. 썰어서 네. 아 그러면 이게 금표치랑 같이 했으니까 아 나한테 사투리가 지적하면 안 돼. 썰어서 맞나? 네. 썰어서. 썰었어 네. 썰었어 했다고. 네, 맛있겠다. 진짜 맛있어 맛있어요. 맛있어요. 지금, 바둑이님, 맛있겠다라고 하셨는데, 맛있어요. 맛있어요. 그리고, 일단은 한 패키지를, 제가 지금 방송을 하면서 먹었잖아요. 금표 씨도 먹고, 저도 먹고, 계속 먹고 있는데, 남았어요. 그 남았어? 정도로 양이 많아요. 드셔보세요. 제가 그리고 이제 식품학과를 나왔다고 하니까 못 믿겠다고. 그럼 홍삼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네. 홍삼에서 가장 중요한 성분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사포닌이라는 성분인데, 이 사포닌을 왜 홍삼으로 표현할 때 진세노이드라는 이런 단어를 쓰거든요. 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안토시안이라는 성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플라보노이드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홍삼에는요, 자신을 지키는 성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몸을 지키듯이 홍삼에도 들어있는 성분이 사포닌이랑 그 성분인데, 그 성분이 홍삼에 들어있어요. 그게 똑똑해 보인다, 금철 씨가.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네. 사포닌 중에 가장 중요한 성분 중에 하나가 항암 효과거든요. 와. 그러니까 항암 효과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라는 성분이 바로 이 홍삼인데, 맞아요. 홍삼을 가장 효과적으로 드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요? 이런 절편이나 통째로 드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홍삼을 액기스로 드셨을 때, 홍삼에 들어있는 사포닌이나 성분이, 이 액기스로 들어가면서, 실제로 우리가 흡입하는 그 효능은 네. 50%도 채안 된대요. 그러면 홍삼을 이렇게 절편으로 그냥 통째로 먹어야만 그 사포닌이라는 그 성분을 성분을 조금 더 최대한 더 많이 드실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좋다. 아니 근데 사실 네. 요즘에 뭐술 담배 안 하시는 분들도 이런 미세먼지 이제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암에 많이 걸리세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더군다나 네. 이런 이제 3종류를 많이 드셔야 되는 게 환기철이다 보니까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코감기라든지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제에는 이런 맞아. 산삼유가 정말 최고죠. 근데 금표 씨는 안 드시나 봐요, 홍삼. 왜 그러십니까? 기관지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방송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 그래요? 요거. 오늘 말을 많이 하셨나요? 그 모바일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거 지금 CM송 녹화하느라. 아, 정말요? 그또 지금 네. 부탁 지금 세탁제라. 죄송합니다 지금. 네. 아, 정말. 바둑이 연결하자고. 네, 전화 근데 지금 연결하신다고. 바둑이 연결을 하게 되면 바둑이님이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아, 마음의 준비. 그 마음의 준비가 뭐냐면 네. 난 승희를 사랑하는데 아, 이 마음을 이 공개적으로 알리자고 하니 승희가 왠지 안 받아줄 것 같아서. 아, 네, 정말 너무 웃긴 게안 되는 일은 방송에 집중하시라고. 저 방송에 집중할 겁니다. 아, 아쉽다. 아, 나 바둑이님 누군지 아는데. 아니, 근데 중요한 건. 진짜 바둑이처럼 생겼어요.
바둑이는 멍멍이잖아요. 아니, 그, 아이 강아지. 강아지지만 이제 개. 기어다니시더라고. 술도 주고. 아, 술을 같이 드셨나봐요. 내가 하는 좀. 말은 그냥 다100% 믿기죠. 제가 하는 말 네. 중에 거의 한 80%는 거의 거짓말이고. 그리고 저희 우리 이사님께서 지금 연락처를 네, 알려주신대. 010-2779-8282님. 자, 그럼 만약에 혹시나 거짓입니다. 여기서 이제 전화번호가 했는데 걸리게 되면, 아, 만약에 여기서 걸리면 네. 이 중에 바둑이님 있는 아, 거예요. 근데 까먹으셨죠? 나도 까먹었어. 2772,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해주시면. 네, 저희 둘다 머리가 나쁜가 봐요. 뭐 홍삼 얘기 추가도 할게요. 홍삼을 보시면 저분이 바둑이님인가? 누구요? 저 빨간 옷 입으신 분. 아니요, 아니요. 지금 휴대폰 바꾸고 계시잖아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야, 무음으로 지금 바꾸시는 거예요, 무음으로. 그리고 이제 미니님은 누군지 확실히 아시죠? 네, 자기가 자꾸 아니라고 아니라고 미니님이. 하는데, 맞아요. 들어가실 때 MINI로 접속해서 들어가시더라고요. 내가 보고 있는데, 저 미니 아니에요. MINI. 내가 바보도 아니고. 진짜, 금표 씨 오시니까, 네. 방송이, 사실 우리 금표 씨랑 같이 방송을 하면 3분 방송이 아니고 금표 씨 방송 같아요. 아니, 그 지금 조승희 씨 방송 올라가 아, 있어서, 그러니까. 무궁화, 뭐 어차피 전 분위기 아니, 띄우고. 근데 오늘 무궁화 되게 안 주시네요. 그러니까 바둥이님 넘어가면 빨리 바둥이님 빨리 싸요. 그리고 신정동 호랑이님 뭐 하십니까? 빨리 아, 네, 쏘시고. 신정동 호랑이님, 지금 쏴주시기 바라요. 저희 앞에 계시는 분인가 봐요. 오늘 설마 이게 첫 무궁화예요? 이민세님! 아니요. 아, 이미 한 50개, 5,000개 받았죠. 5천 개 네, 받았죠? 5,000개. 지금 1,000명, 2,000명, 3,000명, 4,000명, 5,000명, 6,000명, 7,000명, 8,000명. 와. 아, 감사합니다. 아니, 사실, 홍삼이 진짜 요한 박스에 19,000원이면요. 정말 저렴한 거예요. 참고로 제가 이제 조만간 또 두유 제품 파는데, 저도요. 같이 파나요? 그, 내가, 검은콩 두유. 혹시 약땡 두유입니까? 모르겠네요. 여기서 파는 겁니까? 네. 그 파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곧 설날이잖아요. 두유 한 박스 사드리는 게 좋으시겠어요? 아니면 이게 좋겠어요? 홍삼 좋죠. 좋아요. 진짜. 아니, 저 바둑이님 승희씨는 방송을 하면서도 계속 이뻐진다고. 아, 감사합니다. 네. 정말 쓸어버리고 싶네. 바둑이님, 타자 잘 쳐요. 네, 바둑이님. 알겠습니다. 일단 홍삼이요. 구정이잖아요. 우리가 2주 뒤에. 나 방송할 수가 아니, 근데 제가 이래서 방송 진행이 안 돼요. 맨날 방송하다 보면 저의 이런 팬들이 채팅방에. 다 사이코구만. 바둑이 사이코, 붕어 사이코, 바둑이 사이코. 아, 눈물 내가 봤을 때이 둘이서 지금 싸우는 거야. 눈이, 눈물이 막 나네요. 야, 승희는 내 거야. 아니야, 왜네 거야? 지금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신정동 호랑이님은 뭡니까? 곱살이로 끼워서. 죄송한데, 신정동 호랑이님은 바둑이 씨와 붕어 사이코 사이에 끼어들 수가 네, 없어요. 아, 여긴 꽁트장인가 보네요. 아니에요, 꽁트장이 아니고, 저희 지금 홍삼 방송하고, 이렇게 진중한 아니, 신뢰감 있는 홍삼 방송 중에 이래도 돼요? 여러분은 고품격 홍삼 방송을 질겅질겅 씹고 드시고 계시는 겁니다. 홍삼 방송을 지금 보고 계세요. 네, 아, 정말. 아, 금표 씨 지켜보겠다고. 네, 아, 그럼요. 감사합니다. 신정동 호랑이님. 네. 죄송합니다. 자, 호랑이한테는요, 곡함보다는 요리 좋습니다, 이거. 아니, 그리고 구정 때 사실 뭐 친척집 가고 할머니 댁 가다 보면 빈손으로 하기 좀 민망해요. 민망하죠. 민망하죠? 네. 이렇게 나이도 뭐 지긋하신 분이 아유, 참. 봉투 하나, 뭐 박스 하나 들고 가야 되는데, 야, 누누에게 나이 얘기하지 나이 얘기하지 말라고. 하지만 나이가 있으시다는 거. 마. 넌몇 살이니? 저는 어려요. 금표 오빠. 그래. 네. 어쨌든, 빈손으로 가지 마시고, 덥죠? 늦는다고 뭐라 해. 방송 중에 나는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뭐요? 그래도 내가 늦게 오니까 네. 방송 중에 그래도 좀, 아, 금표 씨가 준비하느라 네. 네. 지금, 아우, 이제 오셨네요. 뭐 준비 잘했어. 저 이런. 성격 모르세요? 역시 예상대로. 왜 늦었어? 지금 방금 녹화되고 있는데 이제. 생방송을 늦는 건데 진짜 말도 안 되잖아요, 고객님. 아, 그죠? 진짜. 우리 되게 재밌다고. 감사합니다, 붕어사이코님. 난 그냥 승희 씨가 제일 재밌대요. 아, 바둑이 님이 금표 씨랑 금병 케미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니까, 붕어님 정체를 밝히고 말겠습니다. 난두 분이 제일 재밌는 것 같아. 두 나는 분이 채팅하시는 게 제일 제일 재밌어. 재밌는 거는 붕어 사이코랑 잉어 사이코 동시에 들어온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
아니, 진짜 나는 처음에 같은 아이디인 줄, 같은 사람이 두개 들어온 줄 알았는데 분명히 아닌 그것 같아. 인원사이코 아이디 잃어버리셨다고 봉원사이코님이 얘기해서 하셨었는데? 아, 그래? 아닌가요? 아닌가 봐요. 바둑이 님이 네? 일단은 신발을, 운동화를 좀 좋아하세요. 오, 그렇구나. 약간 네. 회색 운동화 같은 거 자주 제가 신고. 오늘부터 발만 보고 다니겠습니다. 지금 발 떠시고 계시거든요. 바둑이 님. 바둑이님이 저분이에요? 지금 막 저려, 저려. 그렇구나. 네, 이제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 방송 아, 그렇죠. 계속 진행. 고품격 홍삼 방송을 즐겅즐겅 씻고 계십니다. 이건 분실이요, 네. 아, 아니, 이건 분실이구나. 저희 개인적으로는 금표 씨가 좀 홍삼을 드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왜냐면, 지금 쓸데도 없는데. 홍삼을 내가 왜 먹어? 홍삼 홍삼을, 먹어서 어디다 쓰라고? 아니, 체력이 많이 약해지신 것 같아서, 지금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말씀을 막 하시는 것 같아서, 체력 보충 좀 하라고. 그리고, 평소에 연락이나 하세요. 저는 아무 남자한테나 연락하는 사람 그런 사람 아니기 때문에, 고품격, 방송을 하는 고품격 쇼호스트 조승희입니다. 아, 예, 좋겠네요. 네. 아, 참나. 네. 요즘 많이 힘들긴 합니다. 좀 많이 도와주세요. 무궁화도 좀 싸주시고요. 아니, 진짜, 그럼요, 붕어사이코님. 이런 고품격이 어딨습니까? 얼마라고, 지저 있네요. 이거? 저 진짜 지저 있어요. 이 홍삼도 제가 오늘 방송한다 그래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건강식품, 심장도 호랑이님 주셨어. 호랑이님, 감사합니다. 건강식품 방송하고 네. 있는데, 진짜 이 홍삼도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니, 딱 봐도, 전에 홍삼을 지금 실제로 먹고 있거든요. 근데 절편은 아니고, 절편을 먹었다가 이번에 원액을 좀 먹어봐야겠다 해서 원액을 먹고 있는데, 금표씨 말 듣고 나니까 원액보다는 절편이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얘 사포닌을 그대로 섭취하고 싶은 느낌. 오늘 10개 쏘니까 쏠게 없다고. 붕어사이코님 괜찮습니다. 뭐, 아까 직전 방송 때 저한테 써주셨기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붕어사이클님 한마디만 드리면 네. 제 방송에 웬만하면 오지 마세요. 나한테 왜안 싸요? 나한테 쏘는 걸못 봤어. 바둑이님은 좀 가끔씩 가다 쏘긴 그래서 쏘던데. 되게 웃긴 게, 바둑이님이 제 방송 항상 봐주시는데, 네. 바둑이로 무궁화가 안 와. 아, 그 바둑이님 나한테 가끔 싸줘요. 그래서 그렇구나. 아, 그럼요. 네, 바둑이님 무궁화를 두 개씩 내 쏘시더라고요. 바보 이야기 하나 해줄까요? 왜요? 제 에피소드인데. 네. 제가. 카메라 보고 같이 소통하세요. 알았어요.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난 네가 좋은 걸. 아, 미안해. 댓글 좀 해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 집착하지 마요. 미안한데, 나 시간만, 매 시간마다 달라요. 어제는 혜린 씨한테 그랬어? 좋다고 했는데. 지저 없는 남자입니다. 근데 한 네.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그 묵곳에서 비주얼은 이제 승희시고, 몸매 라인은 혜린 씨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깜짝 그럼 나 놀랐어. 몸매 안 좋다? 아, 그게 아니라, 네. 청순 가련형. 약간 손해진 스타일이고, 약간 저 혜린 씨는 생각보다 몸매 라인 되게 좋더라고. 이건 변태예요. 내 방송 보시는 고객분들 조심하세요. 홍삼을 먹으면요, 눈이 좋아지고요. 밖에 나가다가 세상이 좋아지고, 보는 눈이 달라져요. 밖에 돌아다니시다가 이분 보면 도망가세요. 특히 그러니까 내가 여성분들. 홍삼을 먹으면 쓸데가 없다니까. 그런 19금 아, 방송, 알겠어요. 본인 방송 때 하세요. 왜제 방송 때 19금 하세요? 저 청순 가련 아, 스타일인데. 그쵸. 알겠습니다. 청순 가련 단아함이 저의 컨셉인데. 고품격 방송에서 막 홍삼을 먹으면 쓸데없다. 이런 얘기하고 진짜 쓸데없는 사람이네요, 이 사람. 사실, 아, 시식하고 싶,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들어왔네요. 좀, 진짜, 최초의 네, 닉네임이네. 진짜 센스 있으시다. 시식하고 싶다. 시식하러 오세요, 진짜. 저희 두팩 이거 두갑다 두갑? 틀었거든요? 담배 피세요? 아니, 아까 한 갑이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똑같이 말씀드리는 아, 거예요. 그래요? 네. 순간 갑이라고 하길래. 보통 여성, 오! 아,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예! 진짜 좋다. 덥네요, 이거 뭐. 막 땀이 아, 나나요? 예쁘죠, 이거 예쁘죠. 티 예쁘네요. 무슨 티인지 모르겠지만. 붕어사이코님, 지운다, 대통령은, 무슨 말씀이시지? 혼자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몽어사이코님, 저, 지금, 저, 홍삼을 좀 드셔야 될것 같아요. 저처럼 이제 정신 세계가 약간 힘드신 것 같아요. 진짜 저도 홍삼 지금 계속 먹고 있는데, 근데 맛있어. 홍삼을 드셨을 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있어요. 뭐야? 서로 마주보면서 얘기하면 안될것 냄새가. 같아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저 오늘 오징어 방송 안 써요, 안 있거든요. 써. 안 써요? 진짜 안 써요. 근데 마지막에 약간 쌉싸름한 맛이 있는데 그게 결코 쓰진 않아. 아니, 제가 근데 오징어 방송 했다니까 왜 씹고 안 써요, 이래요?
제가 얘기했을 때좀 들어주셔야죠. 죄송한데요. 제가 좋아할 때는 이렇게 보는데, 얘랑 할 때도 이게 의사소통인데,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가지고, 멀티가 안 되시는 원 분. 채널입니다. 아니, 일단은, 오디오 방송했어요? 예, 오징어 방송을 했는데, 오늘 그럼 하루 종일. 고품격인데, 이렇게 뜨는 거 아니에요? 저 오징어 이렇게 안 뜨는데요? 그럼 이렇게 뜯어서 입에다 고품격 넣어서 방송은 오징어 이렇게 먹으면 돼요? 어떻게 뜯어요? 이렇게 해서 뜯어요. 이렇게 쉽게 뜯은 다음에 딱 쉽게 넣고, 뜯어서. 이렇게 하는데요? 그, 변태 같은데? 아니, 이분은, 오메라, 이분 이상해요, 진짜. 그런 거 하지 하지 마요. 마. 알았어, 알았어. 진짜 이상해. 좀 구원해 주실 분안 계시나요? 저기 누구, 회색 신발님, 바둑이님, 바둑이님. 바둑이님, 저좀 구원해 주세요. 지금 못 치잖아. 지금 타자는 못 치잖아. 아니, 근데 바둑이님 진짜 맞아요? 몰라? 정말? 몰라요. 몰라, 몰라요. 안 술을 드셨다면서요, 같이. 뻥이죠. 제 이야기는 거의 99.9% 거짓말이에요. 알겠습니다. 뭐 네. 어쨌든 홍삼과 함께 하고 있는 고품격 방송. 고품격 네. 방송 질겅질겅 씹어보아요.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홍삼이요, 진짜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남녀노소 모두가 같이 드실 수 있는 제품이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거 한 박스 사서 같이 먹는다면, 온 가족이 같이 드신다면 아마 한달 정도는 못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 구매하시는 거야, 세 박스 정도 구매를 하셔서 드셨으면 좋겠고, 세 박스를 구매를 하셔도 한 박스에 19,000원이기 때문에 세 박스에 얼마일까요? 나한테 지금 수학 퀴즈 낸 거야? 57,000원입니다. 아, 진짜 머리가 나빠요, 금표 씨가. 57,000원에 머리는 이몇 아파서 팩이죠? 너밖에 모르고. 노래도 못해. 네, 30팩을 가져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저 3부로 노래 잘한다는데 좋아하는데 왜 이렇게 노래 아, 그래? 못해요? 바둑이님, 붕어 사이코니, 자, 이셋 중에 누가 노래 잘하는지 봅시다. 네, 노래, 아무도 노래 승희 못해. 씨가 노래 잘하네요. 그죠? 승희 씨가 노래 잘하는 남자 좋아한대요. 네. 아, 배송비도 무료라고 고민된다. 진짜 고민되시죠? 구매하세요. 진짜 이만큼 좋은 거, 말도 떨려. 저희, 이만큼. 워워워, 붕어 사이코, 베이비 사이코, 아니, 붕어 사이코. 금준 씨 진짜 이상해요. 저희 방송이 8분밖에 안 남았다고 나온지 하니까. 얼마 안 됐는데. 아, 늦게 그냥 오셨잖아요. 제가 좀 마지막으로 온 이유를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네. 그렇잖아요. 어떤 제품이든지 간에 원가는 되게 싸요. 솔직히 홍삼도 그럴 수 있어요. 솔직히 싸요. 맞아요. 근데 저렴하다고 해주세요. 네, 네. 알겠어요. 저는 고품격 그냥 B급이라서요. 근데 네. 홍삼은 키울 때 있잖아요. 네. 5년근, 6년근 이렇게 했을 때 좋다고 맞아요. 하잖아요. 이게 사실 5년근이나 6년근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효능적인 면에서. 예, 그거나 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 5년에서 6년 정도 되는 홍삼들을 사용해서 절편을 만든 제품입니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홍삼을 재배할 때 네. 5년 동안 이 A라는 땅에서 키우려면 만약에 6년 뒤에 홍삼을 캤어요. 그럼 네. 이 A라는 땅에서 홍삼이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잘하겠죠? 안 자라요. 안 자라나요? 그래서 홍삼은 땅의 뿌리에 기운을 얻어서 이제 홍삼이 자라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사가 끝나고 나면 1년 동안 애들이 다시 땅에 영양분을 주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6년근을 재배하기 위해서 A, B, C, D, E, F, G 총 6개의 네. 공간에 홍삼을 짓는 거예요. 아니, 근데 죄송한데 저희 지금 방송이 멈췄는데 제 표정 좀 보세요. 아, 왜 멈춰서 하필 멈춰도 또 저렇게 내가 지금 멈추는지. 밥값 하려고 지금 홍삼 얘기하는데 지금 바둑이님 좀 빨리 좀 똑바로 해봐요. 이제 우리 둘만의 시간. 네? 바둑이님 하니까 지금 좀 더.